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좀 이번 주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연락들을 많이 받아요. 뭐 그중에 한 예가 어떠한 분이 아주 반복적으로 전화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멘트가 똑같아요. 아주 그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주기적으로 전화하시는데 제가 이랬어요. 지난번에 몇 월에 그렇게 똑같이 연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연락했나요? 그러고 딱 끊어버리세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던데 급하게 얼마가 필요한데 그거를 저에게 좀 보내달라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참 고민이 생기는 거는 저희가 신앙인이고 또 목회자고 하기 때문에 또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시험이 드냐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참 이 목회자로서의 어려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 주에 한 책을 읽었는데 바로 환대와 구원이라는 한 저자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대접하라, 환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인공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버리는 제사장과 유대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알면서도 지나가는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의 모습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볍게 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저는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은 36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받았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제 그냥 그때 당시에 이게 너무 다들 착하고 좋았는데 제가 처음 이제 곧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중학교를 처음으로 신앙 교육을 받을 것 갔는데 너무 친구 사이가 처음에 힘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같이 어울리려고 해도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그룹과 벽이 있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참 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재림교인인데 왜 이렇게 친해지기가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제 경험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가 환대인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실은 우리 신앙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분이 이렇게 나오시고 어떤 분이 왔었을 때 누가 이분들을 환대해 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환대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거는 이제 이 읽는 이에게 질문합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먼저 물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이들과 식사를 했나요? 누구, 무엇을 위해 기도했나요? 어떤 소식으로 마음을 아파했나요? 고정관념과 낙인의 대상이 되는 누군가를 적대시하지는 않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와 식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요. 근데 오늘 이 환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아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왜 환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된대요. 그 이유가 뭐래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잘해줘야 됩니까? 너희도 처음에는 뭐예요? 너희도 나그네였다.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먼저 우리가 받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기 전 하나님이 뭘 원하냐면 너희도 그랬다, 전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이건 다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대하고 남을 대접하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접대하고 환대하면 그거 그냥 뭐 이렇게 놓고 간 거 그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환대가 절대로 그냥 버려지지 않게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자꾸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저도 솔직히 반성하는 게 뭐냐면 아, 저 사람이 날 속이는 것 같은데 아, 저 사람이 나를 뒤통수 치면서 이용하는 것 같은데 막 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도와주고 싶지 않고 내가 속아 넘어가는 것도 싫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남겨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 모든 일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좀 필요해요. 여기 이 환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한 모세의 사건을 좀 보기 원합니다. 이 모세가요, 실은 살인을 저지르고 그 광야로 도망가다가 한 여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달아서 그들과 싸워서 구해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루엘이 이 딸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아버지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기 보세요. 실은 모세가 정말 광야에 도망치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품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려운 일 청하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줬어요? 나서서 보호해 줬어요. 대가 없이요. 그런데 이 딸들이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 했어요? 감사하긴 감사한데 그 베푼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무엇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감사를 표현하고 갚을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꾸짖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루엘이 모세의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고 돌아와 버린 딸들을 꾸짖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무엇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호의를 받으면 무엇할 줄 알아야 됩니까? 갚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되게 크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데려오라고 했었을 때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비록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었던 작은 친절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항상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이 사건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한 선의의 이 헌신이 허투루 돌아가지 않게끔 은혜를 베풀고 또한 이 루엘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집에 거하게 되는 또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의 베품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속상하고 내가 속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사람을 보고 하시지 마시고 누굴 보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고 하셔야 돼요. 여기 또 하나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2절은 왜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관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뭐래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왜요? 부지기수에 대접하다가 누구를 만났대요? 이 천사를 만났대요. 이게 중요한 일일까요? 천사를 만났다는 거 중요한 일입니까? 이 천사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이 롯입니다. 참 아주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자기보다 더 손님을 받드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거부였거든요.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님을 맞으면 자신이 엎드리며 종이 되어서 그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한번 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조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저기 보세요. 여기 성경절 보시니까 눈을 들어 낮에 딱 보니까 누가 서 있었어요? 장정 젊은 청년 세 명이 서 있었어요. 이 천사인지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요. 근데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달려가서 달려나갔대요. 여러분, 대낮에 뜨거워 죽겠는데 그것도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사장인데 그냥 청년 세 명이 딱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니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정말 품성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너무나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오고 그 자신보다 어린 청년한테 주여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이런 품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가축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대요. 또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겠습니까? 굉장히 귀한 소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나도 아끼지 않고 손님을 접대하는데 그 셋이 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 실은 여기 안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큰 선물을 받았습니까? 큰 선물을 받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 소리를 장막 뒤에서 누가 들었어요? 사라가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환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았는데 사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웃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 엘란 로스라는 성경 신학자가 그분의 재방문은 축복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임을 가리킨다. 그러나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 그녀는 자기 입장에서 그 약속을 바라보았고 웃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서요. 이 환대와 축복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웃음을 그냥 글에 안 적고 그냥 사건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성경은 이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큰 문제처럼 예수님께서 지목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5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예수님이 모셨을 때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피식. 내가 늙었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웃었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웃음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하는 이 대접과 헌신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 자체가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해서는 안 될 일 마냥 벌써 살아와 같이 아무런 결과 없는 씨뿌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웃었니? 내가 반드시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는데 너 웃었니?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가 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영혼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 사라에게 아이를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웃음을 가볍게 보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부좌선제 139페이지에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이 내용을 좀 이어서 제가 읽었거든요. 아브라함이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청년 세 명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심판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결정하시고 직접 보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가다가 아브라함이 환대해서 그 집에 거해 주시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간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해요. 주님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좀 멸망하지 마시죠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 이 부좌선지자 139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적혔냐면 그는 그 자신이 죄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완전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죄인을 위해 간구했다고요? 부족한 상태.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희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할 때 내가 무엇해 보여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뭐가 없어 보여요? 보니까 내 상태를 보면요. 죄가 있고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뭐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상태에서 기도했다고요?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고요? 자신이 죄인으로서 죄인을 위해 간구했대요. 아까 이 사건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이 정말 그래도 대단하고 접대하고 했지만 사라의 상태와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고요. 부족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부족했지만
그런 상태 속에서도 죄인을 위해 간구했었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롯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롯도 하나님 그 문 앞에서 아브라함한테 배운 그대로 그 손님을 접대함으로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 천사를 만나고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남을 대접하는 거,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거, 우리가 어쩌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냐? 여기 이 조슈아 지프라는 이 작가, 이 환대 구원 중에 이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는 어떠한 우려나 두려움도 보이지 않고서 사회에서 낙인 찍힌 자들과 어울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삶을 공유하여 낙인 찍힌 자들을 포용함으로써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의 환대에 참여하도록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환대해 주셨습니까? 죄인과 모두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했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교회에 또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거를 그냥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수님께서요 뒤에 또 설명하지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환대하라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이 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못하는 거 봤어요? 병자 고치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 굶주린 자 있었을 때 가엾게 여겨서 기도 베푸시고 그걸 제자들이 보고 못한 것이었습니까? 따라한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뭘 고민을 많이 하면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행과 이런 거 있을 때 제일 고민되는 게 나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아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군가를 대접하고 사랑을 줘야 되는 그런 삶이 될 때 여러분 스스로가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41절, 47절에 우리가 환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1절,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뭐가 처음에 나오면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래요. 이때 당시에 법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법이었냐면 이 페르시아 법인데요. 페르시아 국왕이요. 조서를 써가지고 강제적으로 사람을 쓸 수가 있었어요. 이게 로마 시대까지 적용됐는데 어떤 문서냐면 로마 병정이 가다가 뭐 그냥 사람 보이잖아요. 그럼 문서 하나 딱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오리법이에요. 내 짐 들어. 오리똥 안을 같이 가져야 돼요. 안 가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못해야 돼요. 오리는요.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오리면 제가 정확한 계산 안 되는데 굉장히 수키로잖아요. 그 짐을 들고. 가니까 딱 오리 딱 되니까 오리 딱 되면 어떻게 해요? 표정이
돌변하면서 짐을 냅다 던지면서 씩씩거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리를 가게 타거든 그 사람과 무엇까지도 동행하라고요? 십리를 더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그러워지라는 거예요. 너그러워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좀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의적으로 대했을지라도 우리는 너그럽게 좀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하지 말아요?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얘기해요. 무엇하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그러워지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명령하는 그 세상적인 법을 능가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우리가 하는 이 자비 그리고 이 영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대접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들에게 행한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손해보지 않게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행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거와 되게 유사한 성경절이 바로 잠언 19장 17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주 연결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무엇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얼마 꾸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하시는 거예요?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 세상에서 참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삭개오는 이 환대에 대한 사건인데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 참 재미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실은 집을 초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는 저희 집에 사람을 초대하면 누가 초대해야 됩니까? 네. 뭐 집사님이 초대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상한 어색하죠. 집 주인이 초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 집에 또 점심을 초대하겠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초대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간 다르게 얘기해요. 찾아오셔서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환대를 받아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읽으셨고. 그리고 근데 이 삭개오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말과 가치가 없었다고 느꼈던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삭개오야 아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집에 초대를 받아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말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급히 내려와. 아주 그 말씀의 순종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감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아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그 감람나무 그 뽕나무로 올라가서 했던 자존심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감정을 읽고 속히 내려와 너희 집에 나를 초대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속히 내려와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집을 초대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삭개오가 뭘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니까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속인 자에게 몇 배로 갚고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환대한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기 수치대의 소망은 삭개오는 매우 가치 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하였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그 환대,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사랑과 그것을 통해서 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그것마저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뒤에도 성경절이 나오지만 여러분 환대하는 거, 남에게 대접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미 말했지만요. 실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사무엘하 18장 5절에 여기 이 대접에 대해서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성경절과 또 연결이 되는데요.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여기 너그러이 대접하라는 레아트라는 단어는 살짝 옮기다, 천천히,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네? 아버지요. 자기 아버지. 그래갖고 군대면 모두 다 빼앗았는데 늙은 아버지가 이 압살롬 때문에 힘든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다윗이요? 이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엇하래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래요. 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 일치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하냐 하면은 너그러이 대할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한테 여러분들 너그럽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친근하게 대하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친구, 내 베스트 프렌드. 그 친구한테는 내가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뭐 선물도 주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괴롭히는 상사, 여러분 못살게 구는 친구 아니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떤 누군가에게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하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세상은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줘도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다윗이 누구를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대접하라는 것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거 대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뛰어넘어 모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환대의 구원에서는 이렇게 책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우리가 이웃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좀만 볼게요. 하나님의 환대가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면
교회의 핵심 사명 중 하나는 교회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친밀함과 우정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는 친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받들어서 그런 환대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만 더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물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실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그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우리를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으며 우리를 속절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온 하늘 천군의 존경을 받으시던 거룩하고 행복한 하늘집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이를 고치시려고 인류의 상징을 당신 자신의 일처럼 돌아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분은 당신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모본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죽게 되니까 그냥 지나쳐 갈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신 것이었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돌아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지만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대접하라고 했던 것은 누가 그것을 온전하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서 느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님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던 것은 그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로 대해서 원수가 되셨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을 희생하시고 감내하시고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끝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다른 일을 대접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3절에 이 베드로가 우리가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 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무엇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려. 여기 대접하다는 단어가 필로세노스인데 이게 합성어인데요. 이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뜻과 세노스라 크테노스라는 나그네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나그네. 나한테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못했어요? 대접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는 그런 어떤 내가 뭘 해줬으니까 받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하지 말고 그냥 값없이 주는 사랑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 집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서 집도 없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오면은 못 해줘야 됐어요? 방을 내어줘야 됐고 먹을 걸 줘야 됐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죠. 열흘, 1년, 뭐 몇 개월 이렇게 되면은 뭐가 점점 올라와요? 짜증이 올라오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원망 없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봉사하려면 무슨 힘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힘들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라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바로 자녀를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년에 이맘때 와서 뭘 주겠다고 했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좀 더 기다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게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합니까? 그 축복을 반드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주석에는 각 개인은 동료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무엇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남을 대접하고 도울 능력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달란트고 은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책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후하게 나누어 준 것들을 우리도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책을 읽었는데 이것은 마틴 루터의 단순한 기도. 마틴 루터가 쓴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마틴 루터가 이때 당시 살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실은 자기 사위가 있었는데 이 사위가 자기 영웅담을 막 펼치면서 내가 전쟁 나갔을 때 칼로 찔렀는데 결코 죽지 않았다고 이 영웅 행세 약간 술기운에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화가 나가지고 술기운에 내가 칼로 찌르면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가슴에 찔렀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인이 감옥에 끌려가지고 15년형인가 그렇게 선고를 받으면서 그가 신앙인인데 너무 죄책감이 들고 자신이 어떻게 이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속에서 마틴 루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쓴 책이 이 단순한 기도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신앙이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마음이 힘들거나 동요가 될 때 시간이 없을 때는 짧은 시편을 읽는다. 그리고 시편을 읽으면 내 마음이 평온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러나 내가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좀 더 다른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 마음이 요동칠 때면 나는 하나님께 한 시간이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연약하고 할 수 없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시며 단순한 성경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시면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갖지 못하는 능력과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살인했던 이 장인의 마음의 괴로움의 편지 속에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마음을 되새겨보지 않겠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바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도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하시되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무엇하라고요? 따라오라.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걸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무엇하면 될까요?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은요, 베풀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을 때 그들이 배고파가지고 하루 동안 먹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돈으로 쳐도 우리 돈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제가 저 사람은 왜 대접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속고 제가 손해보는데요? 라고 이 제자들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못할 때 주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뗄 때 그 떡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안 될 때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구호봉사 32페이지에는 뭐라고 하냐면 열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천사들을 가까이 오게 한다. 주님께서는 이 사업에서 그대에게 성공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생활화되고 실천될 때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쓴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쓴다면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능력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9장 36절 여기에도 바로 이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도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바에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 같습니까? 여기 지금 누가 나옵니까? 도르가가 나오는데 도르가가 어떤 사람이래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는 남을 도와주고 접대하는 일들이 심히 많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도르가가 한 선행과 구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르가가 죽으니까 무엇했대요? 울었대, 슬퍼했대. 너무 슬퍼서 베드로를 부르는데 베드로도 그 마음에 감동돼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누구를 살렸어요? 도르가를 다시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욥바의 도르가라는 여인이 그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한 제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로 여기 집집을 방문하여 사랑과 동정으로 진리를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보내면서 가르치신 교훈과 일치된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원하셨던 것이 이 선행하고 그들에게 자비와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로 겸손하고 마음에 우러나는 기도로 가족들을 모아놓고 성경의 진리를 단순하게 제시함으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확신을 주게 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참석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해야 되고 그냥 집에 방문함으로써 그들에게 아주 단순한 성경절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이 즐거움을 모르고 이 현실 속에서 괴로움과 세상의 짐으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구호봉사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업이다. 우리는 추수장에 있는 일꾼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바쳐야 할 것이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병자를 고치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용기를 주고 상심한 자를 싸매어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병에 들어 희망이 사라졌다. 그들에게 햇빛을 되찾아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교회 증언 9권 118페이지에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일이 실증나고 흥미없는 고역이 아님을 알 것이다. 이게 결코 재미없거나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도록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바칠 때 그들은 오히려 점점 더 생기를 얻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주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접대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그것을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상 하나 뺐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구호봉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단순한 말씀과 그 순종으로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생기가 되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남을 대접한 그 축복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는요 남을 살리는 것 같지만 실은 남을 살리기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때는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로서 예수님이 한 방법대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며 여러분들을 생기있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른 사람을 접대하고 환대하는 일에 때로는 저희들이 많이 마음이 부족하고 또 이기적이고 또 때로는 그것이 두려워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성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은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일이 사랑으로 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저희가 다시 할 수 있게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 일들은 기쁜 일이며 즐거운 일이고 저희들을 생기 있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삶의 기쁨을 주시옵고 저희들이 그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저희들이 재림을 준비하며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이 저희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